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뜻깊은 일이셨죠. 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가 사실 저희도 잘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옥스퍼드라는 곳입니다. 지난 10일 옥스퍼드 대학교 초청 대한민국 그룹 가수 최초로 옥스퍼드 간단을 섰습니다. 한류 대표로서 특별 강연을 펼친 슈퍼주니어 정말 자랑스럽네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분들께서 많이 되게 집중을 해서 경청해서 듣는 모습을 보고 좀 약간 뭉클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또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콘서트를 또 저희가 하게 되었고 무려만 5천여 명의 해외 팬들이 열광한 멕시코 첫 단독 콘서트였고 영국까지 접수, 세계를 매료시킨 슈퍼주니어. 저희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또 팬분들께 또 인터넷 투표도 시행을 했어요. 뽑힌 멤버가 또 벌칙을 받기로 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놀라운 변신 한방에 또 찾아갈게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사진, 수녀복을 곱게 차려입은 누구는 홍석천 씨!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홍석천 씨! 네, 일단 아이고. 자, 다음은 손석천 씨. 나야.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네. 저를 왜 찾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예뻐요? 예, 수녀 역할을 세 분이서 맡으신 거예요? 넌센스란 작품인데 원래는 여자 수녀분들 했었는데 그 패러디라는 거죠. 두 분은 약간 스님 쪽인데. 왠지 다른 분위기가 나는 두 수녀님. 그런 분위기에 맡기겠습니다. 노쿄로 쇼에서 여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 옷은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어색한 건 오히려 온몸을 가렸다는 거. 이게 좀 어색할 뿐이지. 아, 지금 저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얘는 뭐? 저도 잘 어울립니다. 아니, 손준영 씨는 잘 어울려요? 휴가 나오셨어요? 아니, 휴가 기간인데 잠깐 연습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하고 또 타령한 거 아니죠? 뭐 우리 석천 형님이야. 네. 그 원천적으로 그냥 너무 어울리시고. 저요? 아까 했던 건데. 저 선 없어요. 없어요. 야! 없어요. 없어요. 왜? 긴장되니 너? 그러게요. 왜 제가 긴장되는 걸까? 독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노력하신 게 좀 있어요. 저는 아기를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서 아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 분 이렇게 지금 뭐 연습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이 네. 너무 잘 좋은 것 같은데. 나 닮았잖아요, 저랑. 세 분들의 유쾌한 이야기 저희도 기대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딱 한 가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상속받고 싶으신가요? 건물. 건물, 돈. 뭐 그래요, 좋아요. 자, 한반기에 연예계 별별 상속자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될. 난 일준이야. 큰 키에 동굴 목소리를 상속받았어. 보다시피 이 병원을 닮았고 넘치게 훈훈한 외모지. 앞으로 제국고의 얼굴을 책임. 긴장하는 거 봐요. 넌 뭘 상속받았니? 존재만으로 빛나는 스타들, 그 안에 놀라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연예계 상속자들 리얼리. 일하세요. 알고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스타들. 어마어마해요. 뭐 이서진 씨, 차인표 씨도 있고 이성재 씨도 그렇고. 어쩐지 귀티가 나는 것 같더라. 우리 친하게 지내요. 최고의 재물 상속 스타 이필립. 너 누구야? 내 작품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여심을 흔드는 배우 이필립. IT 쪽 하는 STG 그룹이라고 그러죠. 네. 사업 파트너가 미국 정부예요. 예, 네, 뭐 규모가 달라요. 우리나라 한 3천억이 넘는? 한때 소문은 뭐 헬기를 타고 다닌다, 이필립이. 촬영장에. 뭐 이런 얘기도 한간엔 돌았어요. 저 몰랐는데 김태희 씨도 어마어마하네요. 그 울산 지역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미모가 아닌 것 같아요. 울산 유지의 딸. 물류 기업인데요. 작년 기준 매출이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중소기업이다. 국제가수 싸이의 인기에 아버지의 사업도 덩달아 인기 폭발. 작년에 싸이 인기와 더불어서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박원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지분율이 9.99%인데요. 약 320억 원가량이 박 대표의 지분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씨의 작은 외할아버지는 아이그룹 명예회장. 이수그룹 산하에 22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이수화학인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 약 매출이 2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연예계 대표 로열 패밀리 스타 윤태영.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즉 넘버 2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윤 전 부회장의 월급이
21억 1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요. 윤태영 씨가 이제 풍문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와.